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는 지코 씨의 소울메이트를 네. 했죠. 예. 저희가 그동안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좀 다뤘는데 오늘 정말 좀 다른 결의 가수를 준비해봤어요. 나름의 야심작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세미님이 불러주셔서 왜네 했어요. 그래서 우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씩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뮤직비디오는 스포일러지만 배경이 목욕탕입니다. 진짜 목욕탕에서 시작해서 목욕탕에서 끝나는 좀 특이한 뮤직비디오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각자 목욕탕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하나씩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세미님은 목욕탕에 대한 추억 있으신가요? 아, 참 목욕탕 가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남자분들 사우나 진짜 많이 가시지 않나? 사우나나 이런 데 종종 방문하고 하는데 저는 뭐 항증막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목욕탕? 간 게 뭐 국내에서 간 게는 어린 시절 뭐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지난번 중국의 베이징에 한번 갔을 때 거기는 목욕탕이 거의 뭐 사우나 시설이긴 한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기업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체인전도 있고 해서 한번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역시 규모가 달라. 스케일이 다르긴 해요. 스케일이 달라가지고 거의 뭐 남탕 여탕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 사우나 가족 시설이 다 되어 있긴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어린 시절 뭐 목욕탕에 대한 추억은 다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아버지와의 추억, 아버지랑 이렇게 어릴 때 그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뭐 때 민다고 하죠. 때를 그런 로망이 있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아들이랑 같이 맞아. 근데 때를 밀어본 것도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 흔히 이태리 타월, 이태리에서 온 거는 아닌데 이태리 타월 있잖아요. 그 때를 밀어본 것도 굉장히 오래된 추억이긴 한데 그런 아버지와의 어떤 뭐 기억들이 이 목욕탕이라는 소재와 함께 저는 좀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는 목욕탕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저는 원래 엄마가 안 가면 자식들도 안 가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목욕탕을 안 좋아해서 저도 어렸을 때 잘 안 갔는데 그래서 되게 낯선 곳이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 중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걔는 목욕탕 매니아인 거예요. 막 주말마다 가잖아. 그래서 걔가 맨날 목욕탕 갔다 오면 자기 때 밀었다고 만져보라고 해서 맨날 만졌었는데 걔가 피부가 워낙 하얗고 엄청 뽀얘가지고 너무 만지면 기분이 저도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안 가가지고 목욕탕 가면 원래 이런 건가 해서 좀 간접 경험?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피부 만지면서 목욕탕이란 이런 거구나 이랬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목욕탕에 대한 추억, 큰 추억은 없고 그 친구가 목욕탕을 가면 만지게 해줬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목욕탕을 자주 갔던 것 같은데 커서는 또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되게 지저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불편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안 갔는데 제가 이번 여름철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때 그리고 또 가뭄이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원래 계곡을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가물어서 춘천에 있는 계곡이 진짜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 찜캉스를 가자 하러 가자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친구랑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 낯채고 거기서 처음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중에 친구 한 명이 정말 어렸을 때 목욕탕을 가보고 안 가본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음 가봐서 너무 설렌다고 이랬는데 걔가 약간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다 벗고 다니는 거야? 목욕탕이 다니는 기억을 아예 어렸을 때에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원래 이런 거야? 너네랑 이렇게 어떻게 여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들어가려고 하고 막 우리 씻고 나오면 들어간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외국인처럼 그래서 찜질방도 갔는데 막 너무 신기하고 처음 먹어본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저희끼리 뭐 컨셉 잡고 외국인 이제 가이드 컨셉으로 침탕스를 즐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재밌었겠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서 막 냉탕에서 수영하고 이러면 나왔는데 그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희끼리 수영했거든요. 그게 자연인의 상태로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뮤직비디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저처럼 목욕탕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 뮤직비디오는 그냥 보는 것 자체로 즐길 거리가 많은 뮤직비디오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뮤직비디오는요. 노라조 그룹의 사이다라는 노래입니다. 노라조는 2005년 1집 첫 출연으로 데뷔를 했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니까 벌써 10년 이상이 된 장수 그룹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조금 소규모로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이 노래는 전 세미님께서 추천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한창 요즘에 또 새롭게 멤버가 바뀌셨잖아요. 조빈 씨가 기존에는 이혁 씨와 함께 활동하셨다가 이혁 씨가 탈퇴를 하면서 새롭게 원음 씨를 영입을 하고 새롭게 싱글 앨범이 아니죠. 이제 싱글 곡을 내셨어요. 이번에 사이다를. 그런데 우리 연우님께서 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벌써 이 노라조가 활동한 지가 벌써 몇 년인가요? 2005년도에 데뷔를 해서요. 거의 10년, 거의 15년, 13, 14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장수 그룹이에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 아이돌 그룹을 다루는데 아이돌 그룹이 10년 이상 된 그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조빈 씨랑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영입된 원음 씨랑 활동하고 있는 노라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요즘에는 맞아요. 굉장히 이제 새로움을 갖다가 추구하는 시대이고 상품 사회다 보니까 새롭지 않으면 왠지 버려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분들의 노래나 뮤직비디오는 여전히 유튜브를 찾아보시게 되면 열렬한 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해보고 싶은 마음에 좀 가져왔고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추천해주셔서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는데 노래도 역시나 좋고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아서 저는 입덕했다고 아까 동민아한테 막 했거든요. 제이님께서는 이 뮤직비디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노라조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진지하게 보고 저도요. 저도요.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퍼포먼스로서 유명했지 뮤직비디오를 내가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이번 기회에 노라조라는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지하게 이 노라조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또 예전 노래까지 막 찾아서 큐레이션 돼가지고 보게 됐는데 보면서 되게 느낀 게 뮤직비디오가 정말 고퀄이고 그리고 노래 가사랑 전혀 상관없는 듯한 뮤직비디오도 있고 한데 뭔가 그 무대랑 전혀 매치되지 않는 게 아니라 무대랑 너무 찰떡인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짜 노라조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멤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세미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혁 씨에서 원음 씨라는 중국에서 활동하신 왕자님이라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오이 소라의 남자 뭐 이렇게 불리던데 같이 활동을 하셨대요? 아오이 소라 프로젝트 그룹을 네, 그래서 원음 씨가 다시 새롭게 영입이 돼서 뭔가 노라조의 시즌2가 열렸는데 이혁 씨랑 또 원음 씨랑 너무 닮아가지고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멤버 변화에 대해서 얘기 보고 싶은데 세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 노라조에 그러니까 두 멤버가 있으셨는데 둘 다 그 가창력이 좋으세요. 기존에 있던 이혁 씨도 원래 락커 출신이시잖아요. 원래는 이제 본인이 처음에 이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뭐랄까 마지못해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락 밴드를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묻혔었는데 한 3년 전 인터뷰를 봤을 때는 어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혁 씨가 나간 것도 굉장히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마다 노라조가 굉장히 다른 스타일들의 노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할 수 있었는데 왜 나갔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조빈 씨나 이런 사람들과 또 이혁 씨가 그렇게 또 사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시면 이혁 TV라고 또 창작자로서도 이렇게 계정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이혁 씨가. 그런데 이혁 씨가 직접 어디 공연 새롭게 바뀐 조빈과 원음 씨 멤버 공연하는 데도 가서 응원도 하시는 거 보면은 여전히 좀 끈끈한 관계인 것 같긴 한데 새롭게 이제 멤버를 영입해서 어떤 스타일을 보여줄까. 근데 워낙 그 조빈 씨 캐릭터가 강해서 아까 기존에 이혁 씨나 원음 씨는 주로 이제 그 뭐랄까
무게를 잡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다랗게 어떻게 변화를 갖다가 감지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비슷한 인물이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이님은 멤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왜 새로운 멤버분을 영입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조빈 씨 캐릭터가 워낙 강렬하잖아요. 물론 이혁 씨도 이혁 씨가 있으니까 조빈 씨가 돋보인 걸 수 있는데 혼자서 활동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새로운 멤버를 영입했지? 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음 씨나 이혁 씨 같은 캐릭터가 있어야 조빈 씨가 안 질릴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너무 개그캐로 나가면 좀 잡아주는 느낌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혁 씨가 아까 말씀하신 마지못해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무게 잡는 느낌이 있었다면 원음 씨는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느낌이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안무를 하고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은 이혁 씨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셨는데 그게 그냥 핸드싱크일지라도 원음 씨는 기타를 안 치시더라고요. 근데 무대를 보니까 그 백댄서 분들이 기타 모양을 막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기타가 없는 느낌이 저는 되게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멤버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래도 노라조 그룹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노라조를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흔히 뭐 노라조는 뭐의 축약이냐라고 하면 이런 위키나 이런 데서는 노래는 라이브가 좋다. 그래서 노라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라조 하면 뭐 세 가지 컨셉이 있죠. 일단은 병맛 코드가 있고 이걸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노라조 예전의 노래와 지금의 노래 내지는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이 병맛이 없으면 노라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병맛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병맛인 건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병맛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설명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맛. 그 다음에 조빈 씨 캐릭터나 이런 뮤직비디오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굉장히 기이하잖아요. 항상 그 따라붙는 그 댓글들이 있어요. 노라조의 뮤직비디오나 그 노래에 대해서는 아, 시대를 앞서갔다.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 한 100년 뒤에 아니면 외국에서 활동하면 더욱더 호소력이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그룹이 가수로서 굉장히 또 가창력이 좋으세요. 흔히들 지금 조빈 씨와 또 이혁 씨가 활동할 때는 이혁 씨가 좀 가창력으로는 부각이 많이 되셨죠. 그렇긴 하지만 조빈 씨도 꽤 그에 못지않는 가창력의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활동할 때는 주로 립싱크를 안 하고 주로 또 라이브로 활동하신다는 이유가 또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위키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네티즌과 댓글로 서로 이제 논쟁? 논쟁 아닌 논쟁인데 악플이 붙은 거죠. 우리는 립싱크도 잘 안 돼서 다 노래를 라이브로 부른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인 그룹. 이런 세 가지 키워드, 아까 병맛, 기이함, 가창력. 이 그룹이라면 누구나 이 방송을 처음 듣거나 아니면 노라조를 좀 알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팬들이 될 만한 가수 내지는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이님은 노라조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긍정. 뭔가 뭘 해도 긍정적으로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혁 씨만 해도 아까 말하는 뭐 하기 싫어도 락밴드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또 하면 엄청 긍정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조빈 씨가 굉장히 그걸 복돋아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노라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어떤 상황에도 좀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산 락 페스티벌에서도 공연하셨는데 진짜 인기 많았대요. 진짜 원래 그런데 되게 대중 가수들 배척하잖아요. 근데도 호응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는 가수인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세미님이 말씀하신 코드랑 똑같이 병맛과 가창력 그리고 약간 기이함이 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뭔가 계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옛날 그 컨츄리 꽃고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비슷하다 진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열심히 활동하는 UV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포장마차라는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그 뮤직비디오 보면 뭐 포장마차를 위협하는 룸살롱은 물러가라 이러면서 약간 시위하듯이 하다가 맨 마지막 멘트가 노라조를 위협하는 UV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같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가면서 노래가 시작되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노라조도 인정하는 같은 계열의 그런 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컨츄리 코코도 활동 당시에 되게 이미지가 좋았고 UV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재미를 주는 가수들, 아티스트들은 진짜 호응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노라조가 원탑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지금까지 때. 왜냐하면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한 그룹은 없었거든요.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UV나 컨츄리코코는 뭐 UV는 가끔가다 프로젝트로 활동하긴 하지만 뭐 컨츄리코코는 더 이상 뭐 활동하지 않는 그룹이고 신정하시는 워낙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셔가지고 더 이상 그 탁재훈 씨도 좀 이미지가 그렇게는 좋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뭉쳐서 활동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여기 방면에서는 독보적인 그룹이라는 거 노라조가 지금까지는 노라조의 멤버들이나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뮤직비디오 사이다라는 곡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뮤직비디오는 배경이 목욕탕에서 시작해서 목욕탕에서 끝나는 좀 특이한 갇혀있는 구조? 그렇지만 뭔가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목욕탕이라는 선택과 사이다라는 선택이 단순하게 목욕 후에 사이다를 마신다? 약간 이것만이 아니라 뭔가 목욕탕에도 사우나처럼 답답하고 습한 데가 있는데 또 씻고 나면 그런 개운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사이다 같아가지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사이다는 의미가 없는데 답답하다가 뭐 사이다를 먹어야지 개운해지는 것처럼 약간 목욕탕도 그런 공간? 저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뭔가 습한데 또 씻고 나면 개운하고 뭔가 상쾌한 느낌이라서 약간 되게 이질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게 바로 목욕탕과 사이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실제로 이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는 목욕탕은 뭐 63빌딩 뭐 근처의 목욕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곳이겠죠. 보아하니까. 예, 보통은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목욕탕을 많은 분들이 잘 가지 않아가지고 목욕탕에 대한 추억이 저처럼 뭐 초등학교 아버지와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목욕탕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전라의 몸이 전시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시게 되면은 조민 씨가 조민 씨의 어떤 동선과 시선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몸 좋은 상대방을 갖다가 흘끗흘끗 보면서 자신의 몸과 이제 비교하는 이런 공간으로서 굉장히 좀 원초적인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의외로 뭐랄까 욕망이 그 직접적인 이 시선과 응시로 뚜렷하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암묵적인 이제 룰이 있죠. 왜냐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긴 하지만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목욕탕이라는 그 공간 내에서는 적어도 그런 욕망이 조금 해제가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뮤직비디오를 처음에 볼 때는 아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 목욕탕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저희가 사는 어떤 시간을 잘 선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뭐 SNS나 이런 인스타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일종의 뭐 자기 전시, 자기 홍보, 광고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거를 좀 구체적인 공간으로 사이버가 아니라 이런 물질적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목욕탕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목욕탕이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긴 하지만 되게 한국적인 모티브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던 게 아까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욕탕이랑 사이다가 너무 어울리는데 왜 사이다 병만 나오지? 저는 그게 되게 왜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병 자체에 뭔가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게 전 되게 소주병처럼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다 같이 막 여자분들 나와서 파티하고 이럴 때 막 사이다 병을 따잖아요. 그게 뭔가 원래 파티할 때 술을 많이 마시니까 그런 소주병을 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 사이다 병의 이미지랑 목욕탕의 이미지를 되게 한국적인 모티브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긴 요즘에 사이다를 드시더라도 페트병에 그 사이다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캔에 있는 것들을 마시기 마련인데 목욕탕은 진짜 위험할 것 같아. 유리병이 맞아 깨지면 그러니까 참 독특한 것 같아. 이렇게 병 사이다를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병 사이다를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소매점에서 잘 안 팔 거예요.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뭐 가정용으로 뭐
보니까 뭐 1.25리터 아니면 1.5리터 정도는 팔 것 같은데 그의 경우에는 병사이다 업소만 팔죠 업소만 맞아요 예, 업소만 파는 것 같아요 업소만 목탕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사이다라는 노래 제목이자 이 뮤직비디오의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이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을까요? 노래 가사에도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이 사이다라는 제목 보자마자 생각난 게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별명이 생각난다라고요. 근데 두 분은 그런 별명이 있었냐고 아시긴 했지만 그 이재명이랑 두 후보일 때 이재명은 뭐 사이다고 문재인은 고구마다 이렇게 아마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가 만든 그런 프레임이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긍정적인 거는 뭐 사이다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그래서 왜, 그때 이재명 도지사의 이미지가 진짜 막 사이다고 막 할 말은 다 하고 약간 그런 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착한 이미지니까 그러니까 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물론 안 그렇지만 고구마 꽉 막혀있다 네 꽉 막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부여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사이다? 그러니까 막 그냥 유행어처럼 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사이다지 약간 이러면서 맞아요. 왜 이렇게 사이다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지어 이 노라조가 아예 이거를 그런 의미를 차용해서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약간 왜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시원한 뭔가 할 말은 하고 막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니까 재미난 게 여기서 사이다가 아시다시피 킨 사이다, 킨 사이다나 그 다음에 뭐 스프라이트 이런 게 아니에요. 칠성 사이다거든요. 그 높대 칠성의 칠성 사이다요. 여기 뮤직비디오에 보시게 되면은 그 상표 노고를 갖다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여주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스폰을 받으면 보여주겠지만. 이 사이다가 목욕탕이라는 공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상표를 우리가 가리게 마련인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노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의 욕망을 갖다가 노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좋건 싫건 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게다가 언드 방송에서 조민씨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항상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할 때마다 광고를 찍고 싶은 염원을 갖다가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삼각김밥 이런 이제 그 외향의 모습을 가지고 무대에 쓴 적도 있잖아요. 근데 삼각김밥은 뭐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워낙 많이 팔리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 없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네, 것 같은데. 삼각김밥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없고 이번에는 이제 사이다인데 기존의 다른 엔터테이너 뭐 차은우 씨나 블랙핑크가 이미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곡 가지고 뭐 광고 사이다 광고를 찍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하긴 뭐 그렇기도 하지만 사이다라는 게 굉장히 솔직한 욕망이나 표현이라는 점에서 노라조의 노래가 좀 그 샤우팅 이런 창법과 잘 어울리는 소재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합니다. 직접적인 사이다 광고는 못 찍으셨지만 전체적으로 사이다 업계에 도움이 되고 이바지가 되는 음악이 아닐까? 매출 증진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카레 막 고등어 맞아. 이런 것도 들으면 그 뭐 카레 맞아, 먹고 맞아, 싶잖아요. 맞아, 맞아. 아직도 카레 하면 그 노래 바로 맞아, 생각이 맞아, 나거든요. 맞아, 맞아. 뭔가 그렇게 요식업계 식품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요즘 또 자영업이 힘들다니까 네. 그리고 사이다 같은 경우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함이 뻥 뚫리는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나름의 가사에 언어 유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라는 식으로 또 나름의 언어 유의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뭔가 이 뮤직비디오와 또 조빈 씨의 원음의 첫 만남이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사와 그리고 그 두 멤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할 때 딱 조빈 씨랑 원음 씨랑 같이 나란히 앉아 있고 좀 분위기 약간 이상한 저의 약간 야릇한 야, 그래서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아까 말한 그 사이다가 우리 사랑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비트인 약간 이런 것처럼 저는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목욕탕을 선택한 이유도 뭔가
습습하다가도 씻고 나면 개운한 것도 습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사이다도 저는 혼자서는 사이다가 될 수 없거든요. 사이다를 그러니까 답답하다가 사이다를 먹어야지 개운해지는 것처럼 결국에 옆에 누가 있어야지 뻥 뚫리는 사이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이다라는 언어 유희 그리고 또 뭔가 이 원음 씨를 만나고부터 뭔가 조빈 씨가 되게 당당해잖아요. 초심했던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이 사이 비트인을 되게 강조한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약간 훅송처럼 사이다가 계속 들어가는데 언어 유희가 딱 한 번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인 사이다. 사랑하는 사이다, 연인 사이다가 조금 지금 보니까 저는 의식하지 못했었거든요. 거기 한번 쓰이는 것 같고 단순히 사이다가 보면은 좀 대비되는 그 소재가 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와 사이다. 고구마는 이제 꽉 막혀 있고 사이다는 이렇게 뚫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다 보면은 이 가사에도 나오긴 하지만 TV 드라마 주인공은 맨날 고구마. 뉴스를 보도 그건 훨씬 더 고구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보면 워낙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고 있고 뉴스도 뭐 배드 뉴스밖에 없으니까 이런 답답한 현실을 뚫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사이다라는 음료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이다라는 그 소재가 저는 뭐 기존에 노라조의 스타일의 노래들이 굉장히 약간 뭐 카레나 이런 소재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잘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은 광장의 시대인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참지 않아. 다들 소리 높여서 소리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이 노래가 올드하면서 올드하지 않다.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저도 그 고구마 답답이 고답이 이거 되게 유행하는 말이었잖아요. 고답이란 단어랑 그 진짜 사이다다 이 말도 유행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되게 왜 갑자기 좀 약간 올드한 느낌으로 사용하지? 왜냐면 요새 되게 신조어 많이 쓰잖아. 노래 가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막에서도 예능 자막 이런 데서도 진짜 빈번하게 막 등장을 하는데 이걸 왜 썼지? 라고 했는데 이 뮤직비디오랑 너무 조화가 잘 돼서 그런지 더 신선하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별거 아닌 그 언어 유희가 뭔가 힘을 실어준다라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멤버 간의 관계 그리고 고구마 사이다에서 이어지는 건 이 뮤직비디오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조빈 씨가 목욕탕에서 벗어 나와서 이제 트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 트름씬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왜 마시고 나서 트름하는 게 아니라 트름하고 마시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많이 마셨나? 그리고 혼자 나오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조빈 씨가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음 씨를 만나고 나잖아요. 근데 나올 때 혼자 나오는 게 약간 그것도 특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트름을 하는 것도 마신 다음에 트름을 하는 게 아니라 마시고 나서 마시기 전에 트름을 하는 걸 봐가지고 약간 결국에 용기와 자신감은 마인드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긍정 생각하는 거 나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의 엔딩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뮤직비디오의 어떤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뮤직비디오 그 사이다의 도입부를 보시면 쭈쭈바 하나 이렇게 물고서 조빈 씨가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또 귀여운 선글라스, 하트 모양의 선글라스를 쓰시는데 그 앞에 그 구두 닦는 분이 있는데 구두 닦는 분이 쳐다봐요. 알고 봤더니 실내까지 그 슬리퍼를 신고 온 거죠. 그러니까 쭈삐쭈삐거리면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서는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용트림하면서 어깨를 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게 지금 목욕탕이라는 그 공간에서 억압되고 쌓이고 쌓인 그 고구마 같은 감정들이 좀 이렇게 풀어 헤쳐지면서 해소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뭐 대리만족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아 나도 사이다를 먹고 싶다. 이제 한번 목욕탕에 가야겠네. 이런 댓글도 꽤 있어요. 그래서 좀 노라조만의 굉장히 개성을 드러내는 뮤직비디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목욕탕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목욕탕을 막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 가고 싶어서 가면
요즘 진짜 핸드폰 없이 못 살잖아요. 어. 근데 목욕탕 가면 핸드폰도 맞아. 못 들고 그리고 거의 혼자 가기 때문에 가면 말도 안 하고 그냥 맞아. 사이다 같은 맛있는 음료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멍 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되게 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뭐 때밀이 아저씨도 뮤직비디오에 등장하잖아요. 최신사. 아. 예전에는 상당히 좀 뭐 뭐랄까 그런 분이 있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있나요? 네 있어요. 아 있으세요? 돈 되게 잘 벌던데. 요즘에 뭐 기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진짜요? 네, 때미는 기계. 맞아. 네. 근데 사람 못 쫓아간다. 맞아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는 그 트름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다른 뮤직비디오 좀 유명한 흥행한 나름 노라조의 뮤직비디오랑 달리 도입부가 없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니팔자 같은 경우에도 막 최면을 거는 도입부가 굉장히 길고 고등어도 그렇고 칼의 뮤직비디오는 정말 2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댓글로 2분 동안 이 드립 하나 치려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냐 이러면서 되게 반응이 크거든요. 그렇게 도입부를 통해서 뭔가 병맛 코드를 전제를 까는데 그게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게 되게 좀 새롭다 느껴졌는데 마지막에 그 트름하는 장면이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영화 시작할 때 오프닝에 보통 보이는 그 사운드랑 겹쳐져가지고 저는 오히려 도입부가 없이 시작했고 그 마지막 부분이 도입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라조가 이제 멤버 교체가 있으니까 뭔가 시즌2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그 트름 음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지금 사이다라는 곡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그 노라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상식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환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다의 뭐 프로듀서인 DK, 이 DK 분이 또 유튜버의 또 창작자시잖아요. 얼리 어댑터로서 뭐 게임도 소개하고 또 IT 기기도 소개하는데 본인이 지금 제작한 이 노라조의 곡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프로듀서 DK의 그 채널을 뭐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예전 노라조의 컨셉을 계속 친숙한 그 리듬을 조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작업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듬도 샘플링 된 곳도 보시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좀 올드하긴 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 파이터 유의 테마곡 이런 것도 스트리트 파이터 요즘에도 뭐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도 추억 속의 게임이거든요. 어린 시절 특히 오락실 앞에서 그 100원 넣고 50원 넣고 하던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샘플링을 썼다고 하니까 뭔가 진짜 무의식적으로 이 노래가 익숙할 수밖에 없고 귀에 착착 감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제가 아까 이 뮤직비디오가 한국적인 모티브로 목욕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럼 이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 노래가 해외에도 먹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지라고 내가 마신 음료수 드링크 아이스핑 원이라는 내가 마신 음료수 이 노래 부른 가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수도 잘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내가 마신 음료수? 술 마셨구나 약간 이런 거 아는데 그런 그런 거를 정보가 하나도 없이 그 리듬만으로도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약간 노라조도 노라조의 사이다? 약간 사이다도 약간 느낌이 발음이 느낌이 있잖아요. 사이다 사이다. 그래서 왠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진출을 생각하시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근데 제가 쭉 찾아보면은 주로 댓글이 저희가 아이돌 뮤직비디오 많이 했잖아요. 아이돌 뮤직비디오의 유튜브의 댓글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맞죠. 근데 노라조의 뮤직비디오 댓글은 거의 한국어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영어 댓글이나 일본어 댓글은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뮤직비디오를 또 일본어로 이렇게 번안한 그 클립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활동을 좀 병행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좀 더 제가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쪽을 좀 뚫어보시면 어떨까?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유튜브로서 요즘에는 그것들이 대세니까 오히려 아까 우리 또 제니께서 추천하신 내가 마시는 요 연락을 해서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도 하면은 재미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니팔자야 그 뮤직비디오 보면 자막 유튜브로 보면 자막이 12개 국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장난 반 조롱 반으로 도대체 뭐 이걸 어디까지 퍼뜨리려고 어디까지 최면을 걸려고 자막을 12개를 했냐 막 이러면서 막 웃으시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외에서도 진짜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니팔자에는 지금 보더라도요 굉장히 저는 쇼킹하더라고요. 전미래적인 맞아. 게다가 거기 등장하시는 할머니 할머니 연기가 너무 놀라워요. 저도 노라조가 해외에 되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 뮤직비디오가 되게 박재범 씨 뮤직비디오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파티하는 장면에서 원래 힙합하는 거면 거의 다 여성분이 비키니를 입고 금목걸이를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도 맞지만 그것도 비슷하지만 뭐 돈을 쏘는 거라든지 그거 진짜 힙합 스웨거잖아요. 스웨기랑 뭔가 그 빨간 조명이랑 그게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제가 이 뮤직비디오가 되게 한국적인 모티브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는데 박재범 씨도 뻔하잖아 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되게 대중적이지도 않고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외국에서는 박재범 씨 노래 중에 거의 제일 인기가 많은 노래예요. 근데 거의 다 뮤직비디오로 홍보 마케팅이 되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동양적인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거기서는 사실은 되게 한국적인 느낌보다는 중국 같은 느낌이나 아니면 과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좀 진짜 보기에 기이한 되게 덩치가 크신 남성이 푸주간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빨간 조명이 막 쏘이고 그 아까 말씀하신 내가 마신 음료수 그것처럼 막 한짝나 그런 코리안 타운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외국인들한테 신비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같은 계열에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재미난 해석이네요. 박재범의 뮤직비디오와 노라조의 뮤직비디오라니. 너무 비슷해요. 너무 이상. 굉장히 의외의 곳에서 유사성을 좀 발견하신 것 같고요. 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박재범 씨의 지금 여러분께서 추천하신 뮤직비디오와 노라조의 뮤직비디오. 이상하게 이제 계열 성극기를 별자리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특별한 이유가 이 노래가 되게 보통 노라조 그룹의 특성이 락 장르를 우선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되게 후크송 같은 노래든 거의 다 트로트 장르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녀노소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노라조 그룹 하면 하계회 때 딱 좋은 노래라는 소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애들이 되게 리듬을 따라하기 쉽고 어른들 학부모들이나 할머니들도 따라하고 박수치기 쉬운 그런 리듬이어가지고 그런 분위기긴 한데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뭔가 팝적인 거나 힙합적인 걸 발견한 것처럼 뭔가 그게 전혀 다른 계열이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노라조의 매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행사 또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성비가 좋은 곡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노라조가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왜냐하면 이런 행사장이나 어디 대학 축제 보시면은 이렇게 찍어서 올린 노라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무대 매너 정말 최고입니다. 무대 매너 굉장히 최고고요. 역시 이런 그 그룹들이 장수하는 그룹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컨셉들을 다 잡아 나가신 것 같아요. 조빈 씨가. 그래서 좀 조빈 씨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조빈 씨가 좀 저랑 또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응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수하는 그룹들보다는 대부분 또 기획사에서 이런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만든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래자의 어떤 행보가 더욱더 궁금하네요. 앞으로 10년 뒤까지는 어떨까? 진짜 조빈 씨 때문에 저도 입덕하는 것 같아요. 그게 프로페셔널함? 그리고 그 조빈 씨가 뭔가 컨셉을 기획을 했으면 그걸 되게 완벽하게 구현해주는 스타일리스트 분. 맞아. 그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개발하지? 저는 사이다 캔으로 이렇게 헤어롤 한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주변에 있는 노라조 조빈 씨, 원음 씨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노라조를 만든 사람들, 아까 말했던 프로듀스 DK 같은 분들 그렇고 그 모든 분들들이 다 뭔가 창의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데 엄청 열과성을 다하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이 그룹 존재 자체가 약간 좀 우리에게 좀 행복한 바이러스 같은 느낌으로 남겨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창작 당시에는 굉장히 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프로듀스 DK가 이 곡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이 곡의 그 가사도 한 8개 다른 버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몇 개를 이렇게 들려주던데 유튜브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그 노라조 또 오랜만에 나온 곡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까도 계속 언급되는 네 팔자야 그거 같은 경우도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도 특이하게 하고 노래도 특이하게 작업한 이유가 뭔가 자기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껴가지고 그걸 돌파하려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하시는 그룹인 것 같아서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곡도 굉장히 저는 센세이션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통은 그한 곡의 뮤직비디오 보면 그 뮤직비디오만 보게 되는데 노라조는 계속 다른 뮤직비디오를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니팔자야, 뭐 카레, 뭐 고등어, 뭐 슈퍼맨, 뭐형 이런 곡들은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곡들이기 때문에 노래로도 친숙한데 뮤직비디오를 잘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2분짜리 인트로가 있다는 카레, 처음에 굉장히 멜로물로 가는 것 잘못 같다는. 클릭한 줄 알았어. 근데 마지막 그 언어위 칼에 찔렸다고. 그거를 드립을 치기 위해서 2분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언급할 때맨 마지막이긴 하지만 하나 언급 꼭 짚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갑자기 남탕인데 여성들이 난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싱크로나이즈를 하시는 것도 있고 또 파티 같은 걸 하면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등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으면 어떨까 싶은데 세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보통 뭐 비키니 여성 하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수영장 정도잖아요. 막 목욕탕에서 비키니 여성이 등장한다는 게 처음에는 좀 껄끄럽게 좀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워낙 또 여성 이슈가 워낙인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 목욕탕이라는 구석에서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취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조빈 씨가 그 안에서 아까도 우리가 그 사이다 그게 마치 파란색에 푸른색에 그 뭡니까 우리 소주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이 지금 공간에서 뭐 목욕탕 푸른 수영장이 되는 거고 또 여기 동참하는 여러 그 여성들 특히 이제 비키니 여성들은 보통 뭐 남성들이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의 대상인 것 같아가지고 또 재미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비된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같이 어울려서 논다는 느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밖에 자신의 환상을 목욕탕에서 혼자 놀면서 그런 판타지를 갖다 누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뭐 사이드 하나 먹고 나오면서 푸는 어쩌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씁쓸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재미난 장면인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문득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 비키니 여성뿐만이 아니라 되게 그 멤버 같이 춤추는 분들, 백댄서 분들을 비롯한 분들이 만약에 환상이라면 새로운 멤버 원음 씨도 갑자기 환상 같은 거. 그럴 수도 갑자기 다음 앨범에 안 나오시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겠죠? 아닐게 아니길 바라면서 갑자기 원음 씨도 뭔가 환타지처럼 왔다가 사라진 존재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혼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동선과 시선이 조빈 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하셨던 원음 씨가 좀 판타지의 하나. 가시지 마세요. 내가 꿈꿨다. 멤버. 다시 중국으로 떠나신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저는 그 여성들이 등장하는 게좀덜 불편했던 이유가 조빈 씨 캐릭터가 약간 여성적인 멤버로 나오잖아요. 헤어롤을 하고. 근데 그게 뭔가 소비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뭔가 게이 같아 보인다던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너무 프로페셔널 하셔서. 그리고 그 싱크로나이즈를 할때 조빈 씨뿐만이 아니라 원음 씨도 똑같이 여성복 수영복을 입고 싱크로나이즈를 하시는 게 예,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여성과 남성? 남탕에 있지만 그 경계가 무화된 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되게 재밌으라고 넣은 장면일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욕탕이 정말 그러면 판타지의 공간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남성과 여성의 경계도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현실과 그다음에 환상의 경계도 흐트러지고 목욕탕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놀아줘 팀의 사이다라는 뮤직비디오 다뤄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B급 감성의 재밌는 뮤직비디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재밌는 시간이 돼서 즐거웠어요. 각자 이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놀아줘 그룹에 대해서 뭐 앞으로의 기대하는 것이나 뭐 다른 한 줄평 하실 게 있으면 한마디씩 들어보고 싶은데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해외로 나가서 그러니까 요즘에 먹방이라는 말도 아예 고유어가 돼가지고 외국인들도 그냥 먹방을 MUBA 그런 식으로 먹방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유행어 신조어 제목 되게 많잖아요. 사이다도 그렇고 뭐 일도 없어 넌 이제 뭔들 이런 식으로 약간 그게 잘 되면 또 우리나라에 뭐라고 했지? 이미지가 좋아지는,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사이다도 약간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고 또 놀아줘는 리듬이 엄청 강렬하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더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뭔가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활동했던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많이 놀아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만약에 관계자분이 들으시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놀아줘가 지난 10년은 놀아줘의 어떤 컨셉이나 캐릭터를 구축하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다음 10년이 더 궁금해요. 이분들은 계속 음악 작업을 할 것 같아요. 한 50대 중반까지 무대에서 방방 뛰어다닐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빈 씨나 아니면 다른 프로듀서나 새롭게 합류한 멤버들이 다음 10년을 갔다가 그때는 이제 한류 스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상 해부학에서 뮤직비디오를 다뤄봤으면 하네요. 저는 오늘 진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사이다 뮤직비디오 통해서 진짜 놀아줘 입덕했거든요. 그 프로페셔널함에 너무 반해가지고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아까 제가 남녀노소 이 노래들을 다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사이다를 들으면서 그 큐레이션 되는 뮤직비디오나 노래를 다 들어보니까 진짜 다 너무 귀에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거 막 찾아봤는데 그동안 냈던 노래들을 재해석하는 앨범을 낼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전 그 앨범을 기다리겠습니다. 새로운 입덕한 팬으로서 그리고 뭔가 놀아줘 팬분들이 쓰신 무슨 블로그 이런 거 봤는데 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네요. 저도 시도해봐요. 우리 댓글 남겨주세요. 조민씨 청취자 여러분들도 놀아줘 사이다 뮤직비디오 보면서 즐겁게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신청 영화나 신청 뮤직비디오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 트위터, 메일,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